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혜입니다. 문화 관광의 도시 충남 공주가 올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올해가 백제 무령왕이 다시 강국이 되다는 의미의 갱이강국을 선포한 지 15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맞은 공주인데요. 오늘은 김정섭 공주시장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주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공주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공주하면 이름이 예쁘죠? 네, 이뻐요. 예. 누구나 오면 공주님이 되냐, 공주님 사시냐 그러시는데 네.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룡산과 금강이 있어서 생태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도시고요. 또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공주는 그 수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수만 년 전에 그러니까 한반도 인류의 말하자면 고향일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도가 된 것도 그런 생태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충청 가명이 300여 년 이상 주재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수많은 인물이 나왔던 도시이고요. 공주를 그렇게 해서 문화 관광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은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시장님도 공주의 인물이기도 하신데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제 백제 무령왕의 네. 갱이강국 선포 1500주년, 뭐 왕릉 발굴 50주년. 네. 이게 우리 공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올해를 무령왕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었던 백제 수도가 공주로, 웅진으로 옮겨간 것이 서기 475년이거든요. 그리고서 1500년 전인 521년에 그때 25대 무령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인데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누파구려 갱위강국, 백제가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리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지 15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 해이고 그 무령왕의 왕릉이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1년에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굴이 되어서 우리 고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고대 삼국에 왕릉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구려 왕릉도 있고 신라 왕릉도 있고 다 누구 무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은 왕의 지석과 왕비의 지석을 통해서 이것이 무령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고 수많은 부장품들로 해서 이 연대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그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에서는 특별히 그러면 그런 해니까 특별히 기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공주가 또 강한 도시가 되는 뭐 이런 해가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관련해서 그런 많은 기념 사업들을 좀 준비를 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무령왕께서는 그 역사서에 따르면 일본에 가는 길에 태어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에 해마다 일본에서 탄신제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탄신제와 또 서거하신 날 제사 지내는 것은 추모제를 지내는 것은 예. 물론이고요. 이제 7월 8일이 무령왕릉을 발굴한 날입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식을 문화재청과 함께 그렇게 치르려고 하고요. 또 세계유산이 되었잖아요. 세계유산 된 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이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세계유산 축전이라는 국가 행사를 통해서 무령왕을 다시 기리고요. 그리고 무령왕 동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아마 9월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백제문화제를 저희가 제67회입니다. 67번째 백제문화제를 우리 공산성과 무령왕릉 고분군 이런 곳에서 치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는 문화 관광의 도시이고 또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한 해인데 코로나19에 좀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영향은 어때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저희 같은 도시는 축제를 통해서 관광도 일으키고 문화적인 역량도 축적하고 이런 도시인데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작년에도 한 번도 축제를 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축제 기간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줌으로 100명씩 모아가지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퀴즈에서 1등을 하면 그 이 특산품을 드리고 공주밤 이런 것 드리고 네네.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축제 기간에 공주의 그 축제하는 그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그 기간에 특산물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는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막 웃고 떠들고 많이 먹고 뭐 특산 저 전통주도 마시고 이게 축제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시는 관광객이 있으면 이 안전하게 뜻깊은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온라인으로 예. 많이 축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 또 큰 타격 없이 예. 더 좀 완성된 축제들을 할 수 있겠네요. 작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네.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요. 예. 네, 이제 이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예.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혹시 예. 어떤 좀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자영업이 많이 어려우신데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소비 생활 하시는 소비자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공주페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전용입니다.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인데요. 다운받을 때 10% 할인해드리고 그러면 개별 업소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금방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페이를 저희가 한 달에 100억 원씩 그렇게 시민들이 사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코로나 시대의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그렇게 지탱하고 있고요. 지금 한 900억 원까지 판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경제 효자는 일자리인데 그렇죠. 저희가 꾸준히 그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해서 올해 벌써 4개 기업이랑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1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2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종시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 면 하나를 떼주고 7,000명 정도 인구를 떼주고 세종시가 출범했는데요. 세종시의 정부 기능과 연관되는 또 인근에 있는 대전의 과학단지와 연관되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이슈인데 네. 2년 전부터 우리 공주에서 이달의 역사 인물을 네. 뭐 선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네. 시장님께서 도입하신 제도인데 네. 왜 도입을 하신 건지. 네. 이달의 역사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독립 영웅이나 특별한 기관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도 합니다만 저희는 이달의 공주 역사 인물 제도를 해서 지금 만 2년 했고 지금 3년 차 들어갔는데. 공주는 역사가 그렇게 켜켜이 있다 보니까 인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세계유산 도시라고 하는데 세계유산을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 인물들의 그 핏줄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 역사 인물들의 생애 그리고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걸 이어가기 위한 것이 이달의 역사 인물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무령왕. 공주뿐이시죠. 김옥균 선생, 김종서 선생, 또 박동진 명창 이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강연도 하고 또 답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할 정도의 인물들이 지금 줄을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매월 선정한다고 해서 네. 그만큼 인물이 있을까 사실은 좀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예. 할 게 많군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분도 많으시지만 공주가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관순 열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과정을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배우시고 이화학당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이라든지 그리고 명창 박동진 선생 말씀드렸는데
박동진 선생은 이 음악의 본고장인 중구제 판소리의 본고장인 공주에서 처음 음악을 배워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가서 큰 인물이 되셔서 나중에 판소리를 되살려내셨는데 이런 분들의 생애를 되새기면서 저희가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통해서 그러면 역사인물의 생이 지금 앞으로 먹고 살아나갈 역사문화 예술 콘텐츠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공공기관 유치로 이어지고 네네. 그런 그 개념으로 역사인물 어떻게 그런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역사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 공주처럼 하자 또 공주답게 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역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다 각기 특색이 있겠죠. 자기 특색을 잃어버리고 남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기 좋은 복지도 하고 경제도 하고 그런 도시로 가고자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잘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잠깐 충청 국악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현재 국악원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네. 뭐. 네. 국립국악원은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서초동에 있고 그리고 분원이 영남권과 호남권에 있습니다. 중부권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없어서 저희 중부권이 사실은 여러 가지 향토음악 또 국악의 여러 가지 갈래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되살려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립충청국악원을 저희 공주에 유치하기 위한 그 준비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여러 가지 그 백제음악이라든지 중고제 판소리라든지 이런 음악을 가장 많이 연주했던 것이 바로 공주입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수도였고 충청 가명이 300년 동안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국립충청국악원을 공주에 유치를 하게 되면 세종시에 또 대전에 이 인구들이 공주의 충청 국립국악원을 통해서 연주도 보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충청권의 옛 국악을 다 되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혹시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공공기관을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재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국가 재정을 다루는 그 정부 부처에서는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더 잘 증명해보라. 이런 태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주시가 어르신 복지 사업에도 예. 상당히 좀 주목하고, 그러니까 좀 집중하고 있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도 조성 중이시라고 예. 들었는데요. 근데 뭐 이유가 좀 있으세요? 어르신 놀이터 그러니까 어르신 놀이터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들이 자기 체형에 맞는 놀이기구를 통해서 또래들과 자연 속에서 놀면서 심신을 키워가는 그런 그런 곳인데 어르신 놀이터도 개념은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체형과 건강 상태에 맞는 특별한 운동기구와 놀이기구를 그 사용법을 전문 강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같이 이 자연 속에서 야외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이 어르신 놀이터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독창적인 놀이기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여기를 무시로 오실 수 있는 다른 시설이 또 겹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족욕시설이라든지 또 예, 그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르신 놀이터를 지금 한참 만들고 있고요. 5월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네요. 예. 예. 사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역사인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맥을 이어가고 선조들의 어르신들의 지혜를 도시 발전의 에너지로 쓰고자 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했던 뭐 이런 복지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또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11만 밑으로 인구가 떨어졌는데 저희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저희가 7천 명을 뚝 떼줬잖아요. 그때부터 12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옆에 세종시가 우리보다 작았던 도시가 지금 우리보다 3배가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국책사업으로 커지는 거고 또 옆에 150만 대전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가 면적은 큰데 인구가 적어서 걱정이다. 도시 활력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육정책 또 교육정책. 저희가 그 3대 무상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급식, 무상학비 이런 건 아시죠? 네네. 무상교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이런 도시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공주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주대, 공주교대, 영상대 학생들이 1년에 4천 명이 신입생이 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 배우는 동안 공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마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어디나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생태환경도 우수하고 역사문화가 풍부한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인구가 여기서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고 이런 정도 활력이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뭐 추진하고 싶으신 그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저 개인보다도 시민들이 다 바라시는 것이 그 우리가 땅도 떼주고 인구도 떼주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었으니 우리도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염원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발달하는 속도에 비해서 공주는 너무 그 돌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와 인근에 있는 우리 인접한 곳에 공공기관 여러 개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주 생태 환경이 좋으니까 자연 생태 의료 관련된 공공기관, 그다음에 역사 문화 관광 관련된 공공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 연수기관 이렇게 모둠을 지어서 한 10개 기관 정도를 저희가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정부 부처나 정치권도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공주의 특성에도 맞고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 대전에 있는 정부 부처와 함께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공주의 유치가 되는 것이 저로서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도 사실은 공주에서 계속 자라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활동하시고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또 매력적인 도시, 다시 가고 싶은 도시인 거죠. 예, 저도 이제 이른바 유턴한 사람이죠. 대학을 진학하고 취직해서 직장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20여 년 하다가 40대 다시 고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추세,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고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거나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 지금 안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떤 시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역사에 쓰여진다면. 저는 지난 3년 동안도 해왔는데 소외된 목소리, 또 억눌렸던 계층 이런 곳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더 못 살거나 덜 행복한 지역이 있고 우리 공주 시민이 11만밖에 안 되고 16개 읍면동인데
여기에도 억눌리고 소외되고 더 행복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찾아서 지원해드리고 자꾸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 생활의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을 준 그런 시장. 구석구석 그래서 모두 골고루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 시장. 이렇게 되면 저는 원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이 코로나 시대를 1년 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들 참 답답하실 텐데 또 한편으로 사는 지혜도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책도 많이 보고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요. 또 가정, 가족, 친구의 중요성도 더 많이 느끼게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공주가 그런 것을 느끼기 좋은 고장입니다. 공주는 지금 말씀드린 유적지가 전부 야외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산성도 그렇고 무령왕릉도 그렇고 구석유적도 그렇고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감염 위험이 없이 소소하게 힐링 여행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캠핑을 가도 좋은 곳일 것 같아요. 네, 캠핑, 걷기, 네. 등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주를 찾아간다면 감염 위험도 적고 예. 또 마음껏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공주님이 바로 되시고요. 남성분들은 공주님을 네. 많이 만나시는 곳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참 공주에 대한 애정이 참 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예전에 역사로 본 뭐 인물? 예. 이런 책을 또 집필을 하셨죠. 예.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예. 그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로 남으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보험료에 이만큼이나 보장해줘요? 네. 어머,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야. MG 진짜야. MG는 든든할 거야. 진짜 나를 위한 보험. MG 생활금고 보험. 알뜰폰으로 바꾸면 인터넷, TV까지 할인 된다고 해주게 겨우 24,200원으로? 아니, 음성 데이터 무제한 알뜰폰에 인터넷, TV까지? 단돈 49,500원이라고? 이제 알뜰폰도 스카이라이프 다들 KT 스카이라이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현재보다 이루어갈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는 KG 에코테크놀로지 서비스입니다. 지루한 뉴스, 어려운 뉴스, 더 이상 보기 싫으시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뉴스가 찾아옵니다. 편안하고 쉽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로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일단 시장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겠죠. 내 계좌의 수익률이 내가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분단위, 초단위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과감함과 절제는 동시에 필요한 일이죠. 빠른 정보, 다른 분석, 시장을 이기는 전략. 매일 아침 굿모닝. 점점 얇아져가는 내 지갑, 점점 늘어나는 우리 집 채무. 이런 분들 위해 나섰다. 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여러분의 가계부를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자문가. 유사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카오톡 1대1 채팅, 대리매매, 투자금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땐 걷고 멈출 때 멈춰야 정말 딱 타는 good rider, good good rider. 성숙하고 가치 있는 경제금융 저널리즘의 초석, 온라인 경제뉴스 언론사로 2000년 출범한 이데일리는 초심과 기본을 지켜간다는 다짐으로 20년 역사 속에 신뢰와 소통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된 이데일리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여러분! DB손해보험이 먼저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의 도전을, 열정을, 설렘을, 건강을, 안전을, 가족의 사랑을, 한 분 한 분의 당신을 끝없는 약속의 힘으로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 고객과의 약속, DB손해보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말 많이들 힘드시죠.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기지만 특히나 문화체육 관광업계는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시간을 그저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우리 국민의 행복, 건강과 정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말 안타깝다고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코로나19에 맞서서 정말 악정고투의 시간을 보낸 분인 만큼 오늘 하실 말씀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관님께서 임하신 지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바로 중앙대학교 이제 교단으로 복직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그 일이 주업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신경을 쓰고요.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 또 방송 드라마, 이걸 이제 밤새워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손주도 가서 이렇게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린이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뭐,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만나 뵀던 분들, 같이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준 백수인데, 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바쁘네요, 보니까. 아,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여유롭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문체부 안팎글로 참 많은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문화산업 쪽에서 네.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셨고 또한 현장 행보에 있어서도 정말 앞서 나가셨고 뭐 이런 뭐 조직 안정도 꾀하셨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임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역시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이 현장을 꽃피울 수 없었던 게 제일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에 4월에 그 취임을 했었는데 2019년도만 해도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 쪽이든 그다음에 K-POP 쪽이든 뭐 게임이든 여러 분야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었고 네네. 또 체육 마찬가지고 관광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7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모았어요. 잔뜩 이제 2020년을 기대하면서 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또 1월 말에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가 큰 맞아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이제 막는 데 주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정말 훨씬 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제일 아쉽고요.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학교로 돌아오게 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 사회가 변할 것이고 또 다른 감염병들이 돌 수 있고 뭐 이런 좀 불편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코로나 자체가 아마 올해 내에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만 코로나 극복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는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로 회복은 사실 예. 어렵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무대, 이른바 오프라인상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비대면, 온라인상에 또 디지털상에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걸 이미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체육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도 어차피 올해는 이제 국내 관광 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밀고 당기고 아마 해가면서 버텨내야 될 거고 이제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는 그 대신에 나가는 우리 관광객들도 이제 좀 많아질 거고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른바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사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분야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업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나가는 것이 맞아요. 급선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든 생존해 나가도록 이 우리 현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앞으로가 좀 암울할 것 같지만 잘만 대비를 한다면 사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들이 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도 문화산업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이 한류가 정말 그냥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도 있지만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이제 네. 미나리까지도 정말 엄청난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이 한류 정말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한류 문화산업은 굉장히 이 발전 전망이 저는 밝다. 매우 밝다. 이렇게 저는 그 의견을 합니다. 한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제 1990년대 말, 이른바 97년도부터 우리가 보통 한류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한류는 5년, 10년 후면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끊임없이 한류는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류, 그것의 이제 실체가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텐츠 산업인데, 그거는 문화자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창작력을 발휘를 하고, 또 거기다가 기술, 특히 이제 IC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른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한류고 문화 상품인데, 우리는 창작력이나 이 기획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고요.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전도가 밝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이 지금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아마 제가 질문하면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네네. 한 2조 3천억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 달러. 예, 그러니까 예. 한 2,700조, 800조 예. 정도가 예. 되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벌써 3천조를 넘어갈 거예요. 예. 이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 규모가 125조, 재작년에,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만 해도 벌써 100억 불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7위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저는 10년 안에 세계 다섯 번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탄탄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기술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색이 강한 부분들이 더 인기를 끄는 건데 우리 문화 자체가 어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제 원천인 이른바 소스라고 그러죠. 예, 그 예. 문화 자원도 우리가 풍부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자기 문화와 자원만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디즈니가 다른 나라의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 자원 더하기 지금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아시아의 여러 문화 자원들을 좀 모으고 있잖아요. 자료를 예를 들자면 그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저는 문화 자료들이 우리의 문화 상품의 저는 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것이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지만 예, 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접목을 시키느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말 최고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이제 요 콘텐츠 산업 세계 시장에서의 성패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창의력과 요 기술력 예. 이걸 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 상품이 나왔을 때 결국 한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한류가 어떤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정책적으로 또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문화산업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 예.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만큼 올라간 것은 물론 현장의 수고로움도 있지만 저희가 1990년대부터 문화산업에 지원한 정부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결국은 이제는 저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첫째는 예. 이 한류 이걸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K-POP이나 방송 드라마 네네. 또는 게임, 네. 영화도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대중문화 쪽에서 주로 선도를 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학, 그다음에 우리 전통예술, 우리 국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음식,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한류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근데 이미 사실 그런 효과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신한류란 이름으로 지금 그쵸,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우리 문화의 여러 다양한 것들이 세계에 퍼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 네. 두 번째는 예, 보통 이제 한류는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류 상품이 100달러가 수출이 되면 일반 소비재 제품들, 우리 저 홍산품들 이게 248달러, 약 2.5배의 끌어가는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구조가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이 품질도 좋은 거지만 예. 방송 드라마나 영화나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많잖아요. 예, 예. 한국 음식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패션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프랑스다, 이탈리아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그 문화적 브랜드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출 제품들도 품질이 좋을 거다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측면에서 한류를 이 일반 요 제품들하고 또 수출품들하고 연계시키는 작업.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것들이 그 설문 조사를 해보면 80-90%가 한류 영향으로 지금 오잖아요. 맞아요. 뭐 드라마 보고 예. 그냥 K-POP 듣다가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네네. 많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토플을 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1년에 한국어 자격 검정 시험 보는 사람이 35만 명입니다. 예.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한류 문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법도 여러 제품들, 그다음에 교육에도 그러는 거고 또 K-방역 하듯이 다른 우리 의료품,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과 연계시켜서 외국으로 보내는 작업들, 그것을 연관 산업과의 예. 우리가 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류 이제 지원 협의회 같은 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이제 차관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 부처에서 이 한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문화원들 많이 나가 있죠. 예, 예. 관광사 지사도 나가 있고요. 또 코트라도 나가 있고 세종학당도 나가 있고 이제는 이른바 문화 우리 한류의 거점이 되는 거 플랫폼이 되는 이것들을 더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한류를 지원하는 정책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장관님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네, 인식을 가지고 게임 산업 발전 변화를 위해서 많이 좀 애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임하실 때 게임 업계가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우려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 하면 중독, 폭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우리 장관님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네. 정책을 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세상이 게임이죠. 예. 그렇지 예.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네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토닥토닥 되는 게 다 지금 게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네, 거기서 보는 뉴스도 그렇고 거기서 보는 예. 스포츠를 보는 것도 있고 저는 다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놀이니까. 네네. 사실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오락 프로그램들도 보고 교양 프로그램 다 보고 그렇잖아요. 예. 흔히 이제 국민들이 게임 하면은
마치 중독이라는 문제 네. 또는 사행 이런 문제하고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행은 이른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다 있는 것이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고 중독되는 거고 맞아요. 뭐 몸에도 그렇고. 안 좋고 심신이 안 좋은 네네. 거거든요. 우리가 TV 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행성이 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임만 사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마장 하면은 그것도 사행적인 요소가 있죠. 이른바 이제 이렇게 투기적인 그쵸. 우리 배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행적인 게 아니고 놀이로서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대다수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우리의 심신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여유롭게 만드는 거고 또 이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육성을 예. 시킨다면 예. 건전하게 육성을 시킨다면 뭐. 당연히 그런 거고 네. 그 전제 조건이 없이라도 저는 게임은 좋은 거다. 다만 뭐든지 중독이 되고 과몰이 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네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게임 가서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꾸 그거 안 해보시고 그러시는데 게임을 보시면 대부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좀 즐겨 하셨었어요? 아, 이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게임 산업도 예. 다른 우리 문화 콘텐츠처럼 예. 그렇게 한류로 네. 또 산업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그럼 좋게 보시는 거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게임인 것이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5세대, 6세대 뭐 통신시대들이 오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요 스마트폰이 되든 요 디지털 기기 안에서 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저 얼굴을 맞대고 또는 오감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것을 이른바 이제 제1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지털을 가지고 하는 세상은 제2의 세상, 제3의 세상, 가상이지만 현실 같은 세상이 되거든요.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네, 것처럼.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저는 게임은 그래서 이미 이 시대의 문화가 돼버렸고 앞으로도 게임 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몰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예예. 절제하는 아마 그런 교육은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 네네. 그러나 게임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공직자에서 교육자로. 네. 다시 공직자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교육자로 가셨어요. 네. 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지금의 장관님이 이제 후학 양성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자평을 네. 그리고 앞으로 아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어라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정책을 장관으로 왔을 때도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급이잖아요. 이런 거. 그것은 현장에 있는 수요에 맞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장, 문화예술 또는 관광, 체육이든 이런 현장의 목소리, 수요를 그걸 대응해 주지 못하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또 미래의 것도 예측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이 정책으로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책은 현장의 바탕을 둬야 된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항목이 이제 문화 정책과 예술 경영이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예술 경영, 이른바 예술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또 유통시키고 일반 사람들에게 즐겁게 또 보이도록 하느냐. 이것도 현장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또 공직 또 정책 현장에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예술 경영 또 현장에서도 CEO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하고 접목해서 그러니까요. 훨씬 더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적어도 우리는 응용 학문을 요 우리 분야는 문화 정책이든 예술 경영이든지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의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는 뭐 학교 대학교 선생이니까요. 네. 역시 뭐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 앞으로는 저는 크게 제가 이루는 것은 없지만 그나마 이 분야에서 이제 축적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회에 다 돌려주는 것이 제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일부는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현장에 가서 저는 또 지극히 작은 재능이라면 재능, 네. 예, 그거를 쏟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장관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네. 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듭니다. 아, 그나마 저희 나라는 이제 방역과 또 이 생활, 또 경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그런대로 굉장히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얼마나 사실 고생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또 그러면서도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화 또 체육 관광 이 분야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이 들고 때로는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문화예술 또 체육 이런 그 좋은 지금 작품들이 이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많이 지금 저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싼 값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계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이제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멋진 교수로서 제2, 제3의 박양우를 또 육성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좀 등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